사운드가 끊임없이 고양이 플레이어 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그라인드 각 위에는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 하나 그릴 거예요. 컴포트 벡터 해서 사각형으로 하고 필 까만색으로 하죠. 까만색으로 해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폭도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0%로 줄까요? 100%인데 100%좀 작아 보이니까 이걸 볼까요? 조금 당겨서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들어와서 위치 포지션은 드래그해서 여기 우리 플레이어 바로 발 밑에다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모션에서 go to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왼 클릭했을 때이 위치이고 그리고 이 위치 이 위치로 두면 되겠죠. 이 위치 이게 끝입니다. 간단해요. 더 이상 할거 없어요. 그라운드나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다음에 바로 파이어 하이드런트 소화전이죠. 소화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일단 쇼룩 들어가서 쇼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얘도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요 위치 해서 모션 고투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이 위치로 왔다가 이제 끊임없이 얘는 컨트롤 포에버 리피트 언틸 할까요? 리피트 언틸 해서 어디가 X 값이 어디 이하가 될 때까지 X 값이 오퍼레이트에 대략 한 300으로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300 X 포지션이 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50 정도로 하죠. 마이너스 240이 사실 끝이에요. 그죠? X 값이 마이너스 24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change x by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죠. x by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의 속도만큼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when clicked 볼까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전이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픽 랜덤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리피트 언틸 하기 전에 픽 랜덤 해서 오퍼레이트 픽 랜덤 1에서 2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커스텀 투 룩 해서 스위치 커스텀 투 이렇게 1 혹은 2 그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리피트 언틸 이렇게. 볼까요? 다시 이 코드만 넣어서 이 코드만 넣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첫 번째 날라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40 됐을 때는 change 하고 그런 다음에 repeat until hide 숨은 숨기죠. 숨기고 어디 있나요? hide 숨기고 요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포에발 이벤트 컨트롤 해서 포에발 요렇게 넣어주죠. 자, 그러면 1, 2에서 쭉쭉 하다가 하이드 되는 겁니다. 그죠?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 웨이트를 주겠습니다. 웨이트 어딨나요? 웨이트에서 한 2초 정도 혹은 1.5초 정도 주보죠. 그래서 클릭할까요? 하면은 자, 지나가고 사라지고 또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 나타나서 1.5초, 1.5초 뒤죠? 안 나타나고 있어요. 쇼를 넣어줘야 되겠군요. 룩에서 쇼 어디 있나요? 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죠. 지나가고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237이에요. 근데 240까지 가질 않죠. 235 정도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5. 그래서 다시 볼까요? 어우. 자, 지나가고 또 1.5초 뒤에 쇼. 안 나타나고 있네요. 왜안 나타나죠? 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위치로 가고 포에벌 해서 그렇죠. 다시 위치를 go to 1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go to 요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위치. 자, 그러니까 이제 1.5초 간격으로 해서 픽 랜덤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을 1.5초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픽 랜덤하게 하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픽 랜덤 해서 0.1초에서 2초 사이에 랜덤하게 골라서 넣어 들어가죠. 그래서 볼까요? 좀 간격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픽 랜덤에서 하나만 계속 1번만 고르고 있어요. 쇼. 이번에 2도 두개더 나왔네요. 2와 0.1초에서 1초로 간격을 좀더 줄였습니다. 볼까요? 하나 지나가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도 240 정도로 보내죠. 240 정도. 요렇게 고승인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점프를 시키면은 얘가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자, 끄다가 다시 해서 점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화전에 걸리게 되면은 사운드 플레이 해볼까요? 사운드에서 사운드 만약 if touching if touching 왼 클릭하고 다음에 forever 들어가고 if touching 맞죠. if touching player touching player 하면은 팝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until done play pop until done인데 팝보다는 뭔가 좀 다른 사운드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팝 지워버리고 다른 사운드 이펙터 중에서 이게 낫겠네요. 바스켓. 그래서 마찬가지 좀 잘라버리고 딜리트하고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0.14초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다음번에 걸렸을 때 어우 소리가 안 나네요. 보자 뭐가 잘못됐나 볼까요? 터칭 팝 팝은 우리가 없앴죠. 그죠? 그러니까 바스켓 볼 바운스를 바꿔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리가 탕탕탕 나니까 좀 듣기 좀 그렇잖아요. 한 번만 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wait until 넣어줄게요. 컨트롤 들어서 wait until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wait until 다음에 operate not touching, not touching 해서 not touching player. 자, 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런 코드입니다. 근데 소리가 한 번만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아이고, 걸렸네. 하우 또 걸렸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여기서 점프하는 높이. 그죠? 이 20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25 정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되겠죠. 좀더 높이 올라가니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흘러가는 속도 얘가 지나가는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5로 잡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어떤 우리 베리어블 하나 스피드 만들죠. 여기도 스피드라고 하는 베리어블 넣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아니죠 스피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스피드 값은 처음에 어디로 얼마로 잡을까요? 스피드 값은
세스피드 여기 위에다 할까요? 그렇죠. 세스피드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줬어.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바꾸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오히려 피하기는 더 쉬워지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코어나 이런 것들 혹은 게임이 종료되는 규칙을 적용하면은 이번 게임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겠죠. 자,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연속적으로 해서 영상에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 영상 이 영상에서 이 미국 어린이가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스피드 배리어블 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만 사용될 것 같으면 굳이 스피드 배리어블 만들 필요 없죠. 그냥 마이너스 5로 하고 얘도 딜리트. 한 군데만 사용되는 배리어블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도 다 불필요하니까 제거했고 Variable도 Y speed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는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그전과 영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게임과 거의 동일한 차이 없는 그런 형태의 영상이 게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코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큰 교훈은 불필요한 코드는 작성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엔더러스 이번 얘기 이 코드는 엔더리스 러닝 게임 해서 제가 넣어놓 저장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코드 참조하셔서 여러분만의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